중생은 다를 것 같아.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해석하고 그 답지에 해석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랑 조금 비교해보고 지문 읽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형광펜을 쳐놓고 또 외우는 것 같아요. 공부법이 약간 진짜 다르네. 완전 다르다. 근데 네. 양쪽 다 장점은 확실히 있어요. 아 그래요? 지금부터 좀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면 아. 일단 첫 번째 학습량이 일단은 굉장히 적습니다. 둘 다 아니면 호경이면? 둘 다요. 둘 다? 둘 다요. 둘 다요. 제가 아까 그 플래너 적는 거 봤잖아요. 네. 학습량이 지나치게 적은 학습량이에요. 영 단어씩은 매일매일 외우니? 단어장으로 보고하는 건 15개. 그걸 하루 15개 정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안 한다? 예. 맛만 보고 덮는 거죠. 아~ 아마 얘들 그거 단어 외우는데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. 별로 의미도 없는 일인 거죠. 그 정도로 단어 외우는 수준이면 서울에서 지금 요 또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단어 100개씩요. 와! 하루에 단어 100개씩요. 와! 그렇구나. 네. 어머니 지금 입 찢어질 뻔한 거예요.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그리고 지금 난이도도 너무 낮아요, 학습 난이도. 낮다. 아까 그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를 본다고 하던데 네. 이걸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학습은 전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걸 봤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문장이 한국 중학교 교과서보다 쉬워요. 예, 맞네, 문장이 맞네. 좀 유사. 학습은 너무...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가야 학습이에요. 그렇지. 나한테 좀 어려운 게 있고 도전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운동처럼 땀이 나야 없어요. 운동이 되는 거예요. 전혀 없어요. 이거는 그냥 아예 수준에 맞는 학습을 좀 진행을 해야 돼요. 나의 서울 잡고 뭐야? 춤출 때 어딜 맨날 가 아, 너 어디 가나 봐. 서울이네. 네. 그래서 기분 좋으셨구나. 뭐 하고 싶어? 이번에는 가면 나 이번 서울도 오고 싶어. 별디 가고 싶어요. 아, 이번에? 저희 왔어요. 이모! 이모! 이모가 서울에 있나 보다. 아이고, 보기 좋다. 아, 다 또래인가 보다. 잘 지내네. 다 동갑내기구나. 이따가 줄 거야? 예쁘네. 근데 되게 닮았다. 지금 쟤네가 너무 이제 막 딱 중간고사, 기말고사 이렇게 그 작은 양을 완벽히 공부하는 거에 되게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은데, 지난번 내신 보면. 근데 쟤네가 지금 생각보다 뭐 모의고사 준비가 너무 덜 돼 있어서. 그 모의고사를 푸는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? 그렇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때는 단기적으로 내신에 집중해서 준비만 하면 됐고 그 성과가 나왔는데 이제 얘네가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잖아. 그렇지. 그러다 보면 내신이 지금처럼 애들이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.